네, 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캐스터 채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도 역시 오신 분들 댓글창에 인사 한마디씩 먼저 나눠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존자님께서 역시나 일발을 기록해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가혜님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은 댓글창에서 먼저 출석 체크부터 하고 갈게요. 네, 거북이 왕자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벌써 왔음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하님, 채가혜님 점심은 든든히 드셨는지요? 저는 여기 근처에 있는 마포만두 가서 분식 먹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배님 대타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밥을 먹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드셨나요? 네, 임시필명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럼님 가혜님 휴가 갔다 왔다고. 드럼님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오늘의 주제도 제가 좀 휴가를 가고 싶은 열망을 담아서 좀 재미있는 것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주제는요. 바로 보고도 믿기 힘든 우리의 눈을 안구정화하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의 지치신 눈을 힐링해드리기 위해서 안구정화 사진들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화면을 유심히 지켜봐주세요. 네, 거북이 향수님 안녕하세요. 야채만두, 고기만두? 네, 고기만두 먹었어요. 고기만두, 떡볶이, 김밥, 치즈김밥 이렇게 먹고 왔어요. 네, 여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나 봐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있는 호텔인데요. 이 호텔 외관이 굉장히 특이해요. 여기는 저도 좀 자주 놀러 가는 곳인데요. 바로 동해안에 있는 정동진입니다. 정동진에 있는 선크루즈 호텔인데요. 네,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보시면 산 위에 배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막 댓글로 네이버 지식 보면 이거를 배를 그냥 옮겨서 만들었다 아니면은 그냥 지은 거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던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은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조트 외관만 현대 복래호라는 배의 모양을 본떠서 산 위에 기초를 세우고 배처럼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보는 우리는 굉장히 눈이 즐겁죠. 이런 신기한 배 모양의 호텔 정동진 선크루트 호텔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여기는 진짜 더 진기한 곳이에요. 바로 제가 오늘 입은 옷 색깔처럼 핑크핑크한 곳인데요. 네, 딸기 우유빛 바로 호수입니다. 진짜 예쁘죠? 저는 보고서도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호수냐 이랬는데 이거를 제가 높이서 보니까 정말 호수가 맞더라고요. 산 속에 있는 호수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물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기가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정말 산 안에 이렇게 핑크색 예쁜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랍죠? 그래서 이런 호수가 왜 분홍색이 됐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바로 염분이 아주 높은 호수라고 해요. 그래서 소금을 좋아하는 두날리엘라 살리나라라는 미생물 덕분에 굉장히 발음이 어려워요. 이 미생물이 에너지를 많이 내기 위해서 햇빛을 흡수해서 붉은색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호수 색깔이 예쁜 붉은색, 핑크색에 가까운 색깔을 낸다고 하네요. 보기에는 진짜 예쁘죠. 핑크 우유 같기도 하고 또 딸기 우유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쁜데요. 사실은 이곳은 염분이 너무 많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호수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호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가보세요. 위치는 아프리카 세네갈이거든요. 세네갈에 있는 네트바 호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보실까요? 다음은요. 다음은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실 곳인 것 같아요. 바로 멕시코에 있는 레고 마을인데요. 이 마을의 이름은 멕시코 시티 동쪽에 있는 센 부에나 벤투라 주택 단지라고 합니다. 보시면 정말 똑같은 집들이 쫙 정렬되어 있는 게 마치 레고로 지은 것 같잖아요. 정말 재밌죠. 저도 어렸을 때 레고 진짜 많이 했는데 진짜 저거는 진짜로는 진짜 있으리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레고 모양이에요. 완벽한 레고 모양인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거북이 왕자님이 가봤는데 별거 없다고, 존자님이 가보셨나요? 어디 가보셨나요? 설마 세네갈? 아니면은 정동진? 네, 거북이 왕자님, 세네갈이면 아프리카인데 저런 호숫가가 있구나, 신기방기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엄청 신기했어요. 존자님, 가혜씨 파랑통 기법 가르쳐줘요. 제가 이제 빨간통, 파란통 언급 이후에 저에게 새로운 별명이 생겼는데요. 존자님, 이왕이면 빨간통이라고 해주세요. 빨간통이 더 좋습니다. 네, 아하님, 그냥 공공주택단지. 맞아요, 공공주택단지인데 저렇게 레고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레고, 진짜 레고
단지처럼 그렇게 모양이 보인다고 해요. 네, 땅따먹기님 안녕하세요. 네, 존자님 볼 것 같다고 저런지 장난감 마을 같다고 네, 아프리카 아침님도 오셨고요. 월척커님 반갑습니다. 네, 드럼님이 정동진 가봤다고 하셨어요. 네, 그쵸.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기한 거를 하나 더 발견했는데 이런 레고 마을이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혹시 가보셨나요? 우리나라 어디에 있냐 했더니 부산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부산에 가시면 이제 만덕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레고 마을로 알려진 봉진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멕시코 시티 못지않게 너무나도 예쁜 광경이죠. 1986년도에 지어진 공동주택이라고 해요. 저는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형형색색의 똑같은 집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게 마치 레고 같죠. 그래서 이런 레고 마을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살고 있는 분들이 조금 불편을 겪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들어가는 입구 중에 하나를 막았다고 하시니까 가시는 분들 있으시면 좀 잘 알아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북이 왕자님 신기하네. 아까 거기가 더 멋졌다고 멕시코 시티가 더 괜찮나요? 거북이 왕자님 보시기에는. 자, 그럼 네 번째 장소 소개해 드릴게요. 네 번째 장소는요. 또 외국으로 갑니다. 비행기를 탔는데요. 바로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입니다. 저 이 사진 친구들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많이 봤는데 전 지금까지 저게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알고 봤더니 진짜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역시 세계는 정말 넓고 아름다운 곳도 많고 정말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제가 오늘 또 한번 깨달았는데요. 네, 어쨌든 남미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미 여행 가서 인생샷을 찍을 장소를 찾는다면 이곳을 절대 빼놔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이고요. 이곳은 세계 최대의 소금 사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 이제 물이 고여서 얕은 호수처럼 되는데요. 이 호수 위에 이제 위에 있는 하늘과 구름 이런 것들이 다 비쳐서 마치 큰 거울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쁜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진짜 그냥 막 찍어도 다 인생샷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요. 네, 존자님 와 멋지다. 드럼님 사진 참 예쁘네요.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그쵸? 제가 여러분의 안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거북이 왕자님도 와 멋있다. 별꽃님 와 라고 하셨는데요. 네, 진짜 멋있죠. 네, 사람들 인스타 보면은 이 사진도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네요. 자, 그럼 다음 장소 알려드릴게요. 다음 장소는 아프리카로 다시 가시는데요. 네, 아프리카 가시는데 여기는요, 정말 죽기 전에 꼭 한번 봐야 할 경관으로 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여주시면 네, 사진이 지금 나가고 있죠. 네, 어떻게 이렇게 황량한 사막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저는 보면서 그림 같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인데 땅의 색깔이 형형색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걸어서 세계 속으로란 프로그램 방영돼서 우리에게도 조금은 친숙한 그런 곳인데요. 여기 나미부 사막 한가운데는 특히 죽은 호수 데드플라이가 있는데 호수가 말라붙으면서 형성된 호수 옆에 죽은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방문객들에게 진짜 진귀한 풍경을 선사해 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나가는 사진들도 그런 나무 사진 그리고 호수 사진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감상 중이시지만 그림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 있는 곳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네, 이런 것들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이소님이 신한 염전에서도 그 배경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의장님도 오셨네요. 포셰님이 체갈씨와 같이 있는 그곳이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큐큐이라고 하셨는데요. 포셰님 역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주셨어요. 네, 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2시가 돼서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조금 장 분위기가 안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다 힘내시고요. 네, 오후에는 기분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시고 장도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내일 같은 시간에 이곳에서 다시 기다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